저는 오늘 계약서 작성 방법 준비했는데, 그 전에 제가 잠깐 개념 한 번만 잡아드리고 갈게요. 저희가 다세대랑 OP, 그리고 다각으로 보통 두 개로 나누는데, 얘는 주택법, 얘는 건축법으로 나뉘, 아, 얘는 주택법, 다세대도 주택법, OP는 건축법으로 나뉘어요. 이게 이제 수수료 요율이 달라지는 거고,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, 건물, 이 토지 소유자랑 건물 소유자랑 이제 다세대랑 OP는 같다고 보고 여기서 A, B, C, D라고 집주인이 나뉠 수가 있어요. 다세대 OP는. 근데 다가구는 토지 주인 A, 그리고 건물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건물이 A인 경우가 있고 토지 주인이 A인데 건물이 B인 경우가 있어요. 요거 개념만 한번 잡아주시고 가시고 제가 하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. 좀 이제 디테일하게 써놨는데 그냥 이건 나중에 읽으시더라도 좀 이해가 되게끔 좀 디테일하게 써놨어요. 이제 우리가 소재지 할때 계약 주소 쓰고 뭐 이런 건다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용도 이거 변경 잘 해주셔야 되고 이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오피스텔인지 이거 변경 잘 해주셔야 되고 뭐 이런 입주 날짜라든지 뭐 보통 선불이죠. 월세 같은 거 요런 거 표시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계약서 작성일 날짜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 지금 대지권 비율이랑 면적이 다세대랑 다가구로 나뉘어요. 그래서 다세대는 등기부등본상 표제부 건물 내역 써주시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 100평에 일부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. 뭐 건물 면적도 등기부등본상 표제부에 있는데 그 표제부의 전유부 부분에 건물의 표시, 건물 내역으로 써주시면 되고,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상 측 면적 나누기 가구수. 가구수 4세대면 100평에 25평 곱하기 80%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. 이 다가구는 위 소재지 문패상 아니고, 가구가 위 소재지 문패상이고, 다세대는 매칭에 몇 호야? 매칭에 몇호 이렇게만 들어가면 되는데, 이거 수정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. 이제 특약사항 3번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계약의 현재 등기사항 증명상 이 부분은 우리가 전세 이제 들어갈 때 대출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. 대출이 지금은 없는데 우리가 계약을 했고 그 다음날 근저당 설정이 들어가면 대출이 불가하게 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세대나 OP 전세 계약할 때 해당하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은 뭐다 체크하실 건데 이게 중요해요. 여기 임대인 부분에 보통은 한 명인데 두 명일 경우에 임대인이 여러 명일 경우 추가 기재 사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비율의 6대 4.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세 명이 주인인데 내가 7이고 1이고 2일 때는 안 적어요. 근데 내가 5이고 2고 3이면 세명다 적어야 돼요.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신데 이 대지 지분, 다세대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기재사항 기재하고, 다가구의 경우는 대지 면적의 일부라고 기재하시고, 그리고 또 체크해드려야 되는 게, 위반 내용 있잖아요. 이 내용이 엄청 많은데, 이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 어쩌고저쩌고 내용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꼭 기재해주셔야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의거 뭐 이런 건안 적으셔도 돼요. 저 이맨 여 위에 올라가는 위반 건축물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적으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네이버 나오는 거니까 적으시면 되고 이거 상단 조회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한번 검색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다가구일 경우는 선순위 보증금 꼭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거 소방검지기. 이거는 임장할 때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. 인덕션이랑 소방검지기 이거는 임장하실 때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더 설명드릴 건 여기는 없고 이 균열 요소 있음 벽지 내 있을 수 있음 요거 체크해 주시고 요게 다예요.